안녕하세요. 해성부터 100% 학원 책임 PT 이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중3 교과서에서 나온 문법 내용인데, 이 문법 내용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PT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아, 이 미친놈이 GPT 돈 받고 막 서비스 해주는데 막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참, 아직까지는 GPT가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쪽에서는 좀 발달을 덜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GPT한테 어떤 문장을 물어봤냐면 바로 이 문장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The climbers요. 등산가들은 고용했습니다. 세르파를요. 이 세르파가 있는데, 여러분, 세르파가 뭡니까? 여기 있어요. 세르파들은 숙련된 등산객이다.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아는 그들의 길을이 뭐뭐 주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산 주위에. 그 다음에 end가 나왔어. 그리고 이게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나온 동사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 이때 나오는 동사가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little입니다. 문장 50개에 little하고 a little 제가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little 무슨 뜻이에요? little 무슨 뜻? little 무슨 뜻? A little하고 little 구별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A little은 긍정이에요, 긍정. 근데 A little은 부정이야.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해? 동사를.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동시 부징. 자, 영어에서 어쩐다고?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해? 동시 부징. 동사를 부정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부정해야 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다음에 수가 하나 나왔잖아요. 잘 나오는 거. have difficult ing요. 뭔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르파들은 숙련된 등산객이다. 등산가들이다. 아는 그들의 길을 그산 주위에 대하여.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가지고 있지 않는 어려움을 호흡하는데 높은 고도에서. 그래서 이 셰르파가 뭐냐면 여러분이 숙련된 어찌다 등산가들이다. 그래서 밑에 문장으로 다시 내려와 보면요, 등산가들은 일반 등산가들은 고용했어요, 셰르파들을.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사 뒤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 깡이 오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우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많이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제 투부정사의 뭐예요? 부사적 용법이죠. 제가 용법을 왜 하냐면 문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법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가지고,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되면, 그죠?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되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지 용법,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이 투부정사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이 뭘로 돼요? 등산가들은 고용했습니다. 세르파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오르는 것을 산을. 그러면 또는 이제 두 번째로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자, 등산객들은 고용을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이 오도록 산을이. 그럼 이때 나오는 됨을 당연히 뭘 가리키겠어요? 앞에 나오는 클라이머를 받겠죠.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나오는 이때 이 투부정사가 어떤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요? 요새 핫하다는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 따라서 이 부정샤는 그들이 샤을 오르기 돕기 위해, 그들이 샤을 오르기 돕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돼서 부식인양법 이러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게 해석이 둘다 된단 말이야. 근데 문법을 따질 때는 여러분 해석이 된다고 해서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 명사적용법 둘다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문법을 투부정사의 부사신 용법, 투부정사의 형이사신 용법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랄라. 명사 뒤에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요. 그죠? 명사 뒤에 여러분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상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두개중 말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문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나로 끝나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지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어쩐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주부징 세부시징 용법. 들었죠, 여러분? 투부정사의 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해석을 해봤더만, 두개다 돼요. 해석이 둘 다. 그럼 뭘로 합니까? 해석이 되면 여러분, 해석에 상관없이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돼. 근데 용법을 주의할 때는 여러분, 둘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의사뿐만 아니라 그 간호사도 원합니다. 그죠? 갖기를. 뭘? 뭐, 을르리 필요하면 뭐 무조건 을르르 한다고 그랬죠. 기회를. 어떤 기회냐. 그 병원을 경영할. 이거 깔끔하네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의사뿐만 아니라 그 간호사도 원합니다. 기회를 갖기를. 그 회사를, 아, 그 병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 론이 여러분 무슨 뜻이야?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어떤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선생님, 나둘다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보면 해석이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다?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 그러면 선생님,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데요. 그럼 부사적 용법으로 알고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1번은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둘다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갑시다. 그 회사는 introduce,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뭔가 하기 위하여, 및 여러분 충족시키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발전하고 있는 욕구를, 그 고객들을, 어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 뭔마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됐네요. 마찬가지로 이거 뭔마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말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뭐 뭔마 할 뭔마 할수 있는 이거. 이것도 말이 돼. 그 회사는 도입했다. 그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발전하고 있는 욕구를 고객들 이것도 말이 돼. 둘다 형용사적 부사적 말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상의 주어를 알아야지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형사적 용법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2번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그 대학에. 자, 오투는 여러분은 have to하고 똑같아.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는 try our best. 그러면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잘 봐요. 여러분이 참석하기 위하여 그 대학에. 그 대학에 누가 참석할까? 그 대학에 누가 참석해? 누가? 누가? 누기 참시! 누가 참석해? 뒤에 나오는 주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하기 위하여. 이해되죠? 그러면 이 2번 문장은 여러분 틀립니다. 까이표! 왜 틀리냐? 이런 뜻이에요. 봐봐요. 참석하기 위하여 대학에. 자, 많은 돈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참석하냐? 누가 참석해? 뒤에 나오는 주어가 많은 돈이 참석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의미상의 주어가 말이 안 된다 알아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 ing 콤마 뭐야?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그 대학에 참석해서 우리는 배웠다. 많은 지식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됐죠? 질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봐봐. 참석해서. 일기참시! 누가 참석했냐? 이런 뜻이야. 누가 참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석했어, 우리가. 됐죠? 근데 4번은 여러분 틀려. 왜? ing로 시작하고 뭐가 이렇게 콤마가 나왔잖아. 그럼 해석을 해볼게. 유용한 책을 써서 그 책은 매우 인기가 있다, 성인들에게. 여러분, 이 문장 왜 틀린지 알겠죠? 3번을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죠? 어? 써서야. 누가? 이 책이 썼다. 이런 뜻이야. 책이 어떻게 써? 책이. 책이 어떻게 써? 책은 뭐요? 사람이 써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참고로 이렇게 투부정사 콤마 나오는 원래 이러한 문장은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뒤에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런 문장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의미상의 주를 찾아야 돼. 응? 누가 참석을 했어? 누가 참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참석하기 위하여 그 대학에. 그럼 누가 참석하냐고. 누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딱 머리에 심어두고 챗GPT한테 물어봤던 문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여러분이 요거부터 한번 봐볼까? 문장이 똑같죠? 여러분이 이렇게 투부정사 콤마로 이렇게 앞으로 지금 보내놓고 요건 뒤에다 그대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해석. 자, 투부정사 콤마 나왔으니까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그들이 오르는 것을 그 산에 그 등산객들은 고용했습니다. 세르파들을. 세르파는 뭐라고 그러지? 할게요. 스킬드 클라이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문,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클라이머를 가리키겠죠. 이해됐죠? 그럼 봐봐.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투부정사에, 부시증용법! 부사적 용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 도와. 누가 도와? 그들이 올라가도록 이 등산객들이 도와? 등산객들이? 등산객들이 잘 오르면은 몰라 세르파를 몰라 고용해. 그게 이 문장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알겠어요? 이때 나오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나오는 클라이머가 되면 안 된다니까. 뭐요? 세르파! 세르파가 돼야 된다고, 세르파.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등산객들은 고용했다. 세르파들을. 어떤 세르파입니까? 도와줄 수 있는, 뭐? 등산객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그래서 이 문장은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진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문법 시험에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 근데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게 틀렸어. 이거 싹 틀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하, 참,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다 싶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갖고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한번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요? 여러분, 이게 단어 모를 거 밖에 다 적어놨네. 얼마나 친절한 봉선생입니까? 해석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하면